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민법 요약 2 돼 있는데 담보 물건 거기부터 무슨 물건부터? 담보 물건부터.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 크게 새로운 거는 없고 여기에 있는 게 가장 그 전형적인 FM의 어떤 그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반적으로 FM 형태로 정상적인 형태로 나오면 여기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를 약간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1, 2, 3, 4, 5번 이렇게 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은 꼭 어떻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시험 합격할 상태에 있다 그러면 봤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단어 쭉 문장이 있으면 무슨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눈에 번쩍번쩍 보여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제5장 무슨 물건? 담보 물건에서 1번, 제1절 담보 물건 1번에서는 자, 1번에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지? 무슨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여러분 때 끊고 됐습니까?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에서 자 출처에 대해서 그런 게 핵심적인 단어가 눈에 번쩍번쩍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1번은 무슨 변제적 효력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변제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둘째 줄 다른 채권자보다 다시 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하는 거 그거 핵심이다 그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 이것을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그러고 우선 변제적 효력은 담보 물건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효력이다 하는 거 그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 담보 물건은 우리가 그죠? 그 세 개가 있는데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죠? 그 우리 민법은 질권과 저당권은 다시 뭐 질권과 저당권은 무슨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지만 무슨 권에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배웠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핵심 1번에서 핵심은 무슨 권에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게 핵심이다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유치적 효력을 설명하고 있다. 무슨적 효력?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즉 채무자 또는 물상보전인 목적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그 상대방 그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한다 그럼 돈 갚으면 뭐 돌려준다 물건 돌려주는 거 이걸 무슨적 효력이라 그런다 유치적 효력이 그러니까 유치적 효력은 뭐 함으로써 채권자가 뭐 함으로써 채무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돈을 갚게 하는 거 이걸 무슨적 효력 유치는 다른 말로 점유 유치는 다른 말로 뭐 점유 그지 그래서 채권 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채권자 수중에 유치케 해서 누구 수중에 유치케 해서 채권자 수중에 유치케 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자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유치적 효력이라 한다. 그러면 이건 자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 어떤 거 유치권과 질권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유치적 효력이 있고 근데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돈 빌려주고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이 있다는 거 표시만 해놓는다. 왜 그러냐면 왜 그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고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 물건에 자 유치권과 질권은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자기가 채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채권자보다 돈 갚아라 하는 그걸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유치적 효력이 있지만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당권이 있다는 걸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저당권은 그래서 항상 논리적이거든. 저당권은 무슨 뭐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는다. 무슨적 효력이 없다.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럼 유치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된다 하는 거. 이걸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공시 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무슨 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그다음에 자 3번 가는데 그지. 동의를 위해 두 개 이상 담보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그 순위는 담보물건의 승립선후. 자 어디에다 주십니까? 승립선후. 그지?
근데 그러나 무슨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순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할 때 유치권자는 무시가 됐다. 위아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보다 먼저 성립했든 나중에 성립했든 간에 나는 뭐만 받으면 돈만 받으면 물건 준다. 그래서 유치권은 오직 무슨 뭘만 가지고 버틴다. 유치. 그래서 유치권은 위아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에게도 선순위 권리자에게도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유치권에는 순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 없다? 순위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자, 유치권 갑니다. 자, 1번 갑니다. 유치권 1번에, 유치권의 1번에, 자, 요 주어,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은 오직 상대방에게만, 계약의, 쌍무계약의 무슨 방에게만? 상대방에게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비교하고 있죠.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직? 오직 상대방. 동시행 항변권. 근데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제3자에게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치권은 뭐 소유자가 오든 뭐 채무자가 오든 제3자가 오든 돈 받기 전까지는 물건 돌려줄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에서 상대방이 자기는 이행 안 하면서 일방에게 채무 이행해라 라고 하면은 야 너는 이행 안 하면서 내 것만 이행해라 너가 이행하면은 나도 주겠다 라고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동시행은 선이행을 강요하는 것을 뭐하는 거? 피하는 거. 무슨 절? 거절. 근데 유치권은 무슨 담보 목적? 채권 담보 목적.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유치권은 여러분 자 3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3번은 유치권 하면 뭐 다른 담보 제공 소멸 청구 그걸 대담보라는 말 쓴다. 무슨 담보? 대담보. 자 유치권은 대담보를 제공하고서 대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지만 유치권은 대담보 나오면 X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안에 것만 여러분 지문 확실하게 이해해도 60% 60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대담보 있다 없다? 없다. 대담보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없고 오직 그 자기가 동시행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자기 채무를 먼저 뭐 해야? 이행 제공해야 상대방을 무슨 반에 빠뜨린다? 위반. 그럼 상대방은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동시행은 무슨 적관계 있다? 대가적 관계. 무슨 적관계? 대가적 관계. 유치권은 대가적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시험 지문에 거의 내는 것들이다. 가장 전형적인 FM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짱 중요. 자 유치권은 물권이고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의 기능인데 됐습니까?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슨 존? 병존. 무슨 존? 병존. 그 다음 6번 유치권 6번 그 다음 유치권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입니다. 자 타인의 물건 앞에다가 무슨 시 적어놓는다?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에 있어서는 급부가 물건인 경우는 대개 자기의 물건인데 이건 대개 자기의 물건 그 밑에다가 자기 물건 또는 타인의 물건 다 된다. 자기 물건에도 동시행되고 타인의 물건도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유치권은 반드시 무슨 물건에 된다? 타인의 물건에도 유치권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어? 자 7번 갑니다. 유치권은 무슨 대위성? 물상 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죠? 무슨 대위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근데 파산시에 유치권은 무슨 권은 있다? 별채권. 그치? 그런 거. 자 그 다음 8번. 자 여러분 우리 임대차에서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비용 여기 목적물은 누구 목적물? 타인의 목적물입니다. 누구 목적물? 타인의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비용 상황과 목적물로부터 이번 타인의 물건이죠. 그죠? 역시 타인의 물건으로 이번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이렇게 다리 물었다 치료비 타인에게 그죠? 그건 무슨 건?
유치권 성립한다. 그러나 3번. 자, 여러분 그죠? 임대차에서 늘 잘 내죠. 늘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유치권 행사하는데 그럼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 무슨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근데 계속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무슨 료는 줘야 된다? 사용료 하는 거고. 그래서 9번. 필요비 유익비 상환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 다음에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치권 행사하면서 뭐 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다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예. 자 10번 갑니다. 자 끊습니다. 종료 시에 무슨 시에 종료 시에 자 끝나고 나서 무슨 복구 원상복구 명도 자 무슨 복구 원상복구 명도 하면은 이런 비용 포기한 거로 본다. 넷째 줄 미리 비용을 뭐 하기로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10번의 핵심 단어는 종료 시에 무슨 복구 원상 복구 하면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자 11번 여러분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에 한 게 생각나야 됩니다. 자 아까 있죠. 필요비, 유익비, 손해배상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했잖아요. 그지?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그 다음 무슨 청구?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임대차,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그 다음에 건물, 공작물 임대차에서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매수 청구권 이렇게 나오면은 요 세 개는 무슨 이행? 동시행되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유치권 안 되는 거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그지? 매매대금 물품대금 맞습니까? 요거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근데 여러분 공사대금은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럼 11번은 딱 보니까 뭐래? 보증금 무슨 금? 보증금 보증금은 딱 하고, 여러분, 그죠? 그, 여기 그 기억해 놓고, 핵심적인 보증금 딱 넣으면 쭉 다 읽을 필요 없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지? 쭉 읽고 있죠? 시험장에 가서 쭉 읽고 있죠? 시험 100% 떨어집니다. 와. 시간 부족. 무슨 부족?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는 게 무슨 금은 보증금은 하면 셋째 줄 무슨 건 없다 유치 그렇지 딱 거기서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한 거다. 쭉 읽는 사람은 이때까지 뭐 하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공부했는 사람이 쭉 읽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보증금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무슨 이행이 있다 동시, 그렇지. 오케이. 여러분, 그죠? 저번 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고 해라는 이유는 요거 문제 푸는 요령하고 문제 읽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무슨 틀을 가지고? 포인트, 쟁점을 가지고. 그 다음 12번. 동일한 법률 관계. 무슨 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줄치고 무슨 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뭐 발생한 경우 줄치고 또 어디에다 동그라미? 앞으로 가서 반환청구권. 자, 이거는 동일한 법률관계 반환청구권은 무효취소 반환. 무슨 취소? 무효취소 반환이고 동일한 사실관계는 신발 바꿔 신고 갔다, 우산 바꿔 들고 갔다. 돌려받을 때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이면서 요건 유치권. 너 내 신발 안 주면 너 신발 줄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요 12번 짱 중요. 자 아까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하면 무효취소 반환. 동일한 사실관계 한번 신발 바꿔 신고 갔다 우산 바꿔 들고 왔다 무슨 이행 동시행이면서 무슨 건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하는 경우다. 무슨 존하는 경우다. 병존하는 경우다 하는 거. 그래서 12번은 유치권에서 12번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무슨 건이다? 유치권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 아까 금방 뭐 기억하노? 아까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뭐 반환. 그럼 동일한 법률관계는 무효 취소됐을 때 반환. 동일한 사실관계는 신발 바꿔 신고 왔다, 우산 바꿔 들고 왔다, 돌려받을 때 뭐 반환. 일때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12번은 병존. 자, 13번 갑니다. 채권과 목적물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목적물 동그라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되고? 결연성. 근데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반드시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늘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공부 좀 했으면 여기에 있는 지문은 다 선생님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는 책 순서대로 하는 거지. 그치? 무슨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자, 저당권의 경우 건권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 도래는 실행요건. 무슨 요건? 실행요건이지만 유치권에서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 성립요건. 기억해야 되는데, 그지? 자, 변제기가 저당권에서는 무슨 요건? 실행요건.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 성립요건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따라서, 자, 유익비에 관해서 아까 저 기간이 끝나고 유익비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필요비 유익비 안 주면 무슨 권? 유치권. 근데 그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동그라미 기간 연장받았다. 아직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래서 형광펜이나 이런 거 중요 단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꼭 줄치면서 해본다 그지? 자, 그다음 15번. 자, 유치권자는 아까 저 본질이 유치 뭐 하는 거고 점유 그지? 그래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는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하는데 자 도둑 맞았다 유치권 뭐한다? 소멸하고 채권만 남는다. 자 근데 점유는 직접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특히 간접 잘 내죠. 예. 자 근데 항상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고 점유해야 유치권이고 그러나 점유가 불법 행위한 게 아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된 후에 줄쳐야 되지. 뭐 된 후에? 해지된. 그건 요거지. 여러분 우리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나가세요. 자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뭐 된 후에? 해지된 후에 종료된 후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때 비용은 몇 조고? 203조. 비정상. 맞습니까? 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용 들어갔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상한 채권은 있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렇지?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다음 16번 갑니다. 자, 유치권자는 주어. 자, 유치물을 뭐 할 수 있자. 유치권자는 줄치고 유치물을 무슨 매? 경매. 근데 경매 대금에서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경락인이 돌려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뭐다? 책임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경락인이 목적물을 뭐 받으려면?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무슨 제? 변제.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사실상 우선 변제가 뭐 돼 있다? 확보 이런 거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누면 부동산 경매에서는 그죠? 언제? 경매 신청 등기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하죠. 무슨 신청?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 성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자 후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그럼 요 셋 다 결연성. 무슨 성? 점유. 변제기. 셋 다. 다시 뭐? 결연성, 변제기, 변제기. 그지? 셋이 경매 신청 전에 셋 다 있는 경우는 나중에 경매가 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데 셋 중에 몇 개라도? 한 개라도 이후에 이루어졌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저번 주하고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하면 끝나는데, 그지? 여러분, 해보니까, 요 안에 좋다, 나쁘다.
조다. 그치? 안에 핵심적인 것 다 들어있습니다. 핵심적인. 쓸데없는 건 없다. 딱 하고 똑 하고 포인트. 빨리빨리 읽는 연습해야 된다. 뭐 하는 연습? 하고 핵심 단어 빨리. 자, 17번 갑니다. 주어가 중요하죠. 무슨권자는? 유치권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유치권은 지금 만약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17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동갑하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경락인은 아까 했죠.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다 좋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유치권이 언제 성립한 걸 전제로 한다. 경매 신청 등기 전. 요 경매 신청을 다른 말로 압류라는 말도 표현한다. 무슨 류? 압류 전. 그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말로 뭐 실행이라는 말로도 쓴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유치권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수취할 수 있다? 과실 수취해서 그럼 같이 읽고 공짜로 수취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수취하는 게 아니라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다. 그 까는 걸 그 변제의 무슨 당? 충다. 그럼 결국 다른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보다 먼저 자기 돈 챙기니까 요 17번, 18번은 사실상 무슨 변제 받는 거나 똑같다? 우선 변제 받는 거나 똑같다. 그지? 그 다음 18번은, 여러분, 주의의무 나오면 무조건 선관 주의의무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 시험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딱 슈퍼 아줌마. 슈퍼 아줌마 어떻게 표현하노? 무상 임치에서 맡겨놓은 거. 무상 임치에서 뭐, 수친. 하고, 그 다음 뭐, 소유자. 무슨 자? 소유자, 상속인. 의 점유는 무슨 재산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이렇게 한다. 누구? 무상임치와 상속인, 그 다음 뭐 소유자 이런 점유는 자기 거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고 그 주의의무가 크게 유효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 다음 20번 갑니다. 20번. 여러분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뭐 없이 승낙 없이 핵심 단어지. 그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주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보존에 필요한 사용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가끔씩 잘 나오는데 건축업자가 됐습니까? 건축업자가 뭐 짓고? 건물 짓고 무슨 대금 못 받았다?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보존 행위로서 사용한다. 무슨 행위로 사용한다? 보존 행위로 사용한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무슨 료는 줘야 된다? 사용료는 줘야 된다. 하는 거 항상 거지. 그 다음 위반하면은 무슨 청구? 소멸 청구. 자, 저당권 갑니다. 자, 저당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피담보 채권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기계 팔고 외상으로 팔고 무슨 건? 저당권. 파출부 아줌마가 일해주고 3년 후에 돈 받기로 하고 그 일시킨 사람이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건? 저당권. 그죠? 가수가 무슨 건 받고? 선불건 받고. 됐습니다. 가수가 빵꾸 내면은 나이트클럽에서 위약금으로 2억 원 배로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가수 집에다가 무슨 건? 저당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일곱 자 특정물 인도 채권 됐습니까? 예.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반등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 특정물 인도 채권도 청구권도 다시 뭐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배웠다.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돈 1억 빌려주고 3천만 원은 받고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고 또 수 개의 채권을 합하여 한 개의 물건에다가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채권자가 다른, 자, 특히 그거 잘 나옵니다. 특히 다른 수 개의 채권을 합하여 한 개의 피담보 채권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채무자가 각각 다른 3번 짱 중요. 요런 거, 그죠? 여러분, 12번, 3번, 이런 것들이 어렵다, 어려운 질문에 해당한다. 저기, 채무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에 대해서 물상보증이니, 한 개의 물건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연배상은, 여러분, 그죠? 저당권은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 안 해도 되는 것, 어?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죠? 지금은 여러분, 이론 설명 안 합니다. 자, 근데, 그 지연배상 1년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4번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슨 배상 지연배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원본 변제일 경과 후 몇 년분에 한해서 1년분에서 담보된다. 요거는 이제 경매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경매했을 때 몇 년분만 배당받는다? 1년분. 근데 채무자가 임의로 하는 거는 뭐 지연배상 1년분 이러면 안 된다. 채무자가 임의로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채무자가 임의로 하는 경우는 밀려있는 건 무슨 부? 전부. 그럼 지연배상 3년이 밀려있다. 얼마? 3년분 무슨 부? 전부.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나오죠.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는 지연배상도 무슨 부? 전부. 그치? 그런가? 자, 5번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주어. 항상 여러분 주어 끊어야 되죠. 그죠?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동산의 부합한 물건 종물, 부합물 종물 무조건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부합물 종물, 여러분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4개, 그죠? 가장 전형적인 거죠. 그죠? 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4개는 됐습니까?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그죠? 그런 것들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원칙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특약으로 하면 어디에다 동그라미? 아니 특약을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노? 다른 약정 또는 설정행위 같은 말이다. 중복이지 그지? 설정행위에서 설정행위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어디에다 줄치노? 줄 한번 쳐봐라. 핵심 단어 빨리 찾아라. 지상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은, 이건 정당권은, 무슨 권자가 부속한 물건은, 다른 말로 고치면, 정당권은,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면 정당권은에 의해서 부합시키고, 무슨 성이 있다면,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시킨 자. 그럼 요거는 지상권자가 부합시키고 독립성이 있으면 누가 소유한다? 지상권자가. 그지? 그런 거에는, 그런 물건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문은 꼭 기억해야 돼.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거 어렵다 이러면은 시험 칠 자격 없다. 되겠습니까? 예. 처음 아는 사람은 저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죠? 예. 여러분은 이제 오래 했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이게 제가 막 이게,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해갖고 조회수가 그리 별로 많이 없는 게 처음 공부한 사람 기분 나쁘다 이게. 왜? 처음 들어왔는데 아 이게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는 거는 어떻게 언제부터 공부 쭉 한 사람? 처음부터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 사람? 처음부터 뭐 한 사람? 쭉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요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거.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노? 두 배, 세 배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 우리 보통 보면 처음 한 사람도 다른 사람, 이때까지 11월 달부터 한 사람하고 똑같이 놀려고 하거든. 그럼 안 된다. 그건 공정이다, 불공정이다. 요즘은 공정 하잖아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공정이잖아요. 그게. 그럼 불공정이지. 그러면 늦게 한 사람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두 배, 세 배 해야지. 앞에 사람 안 했, 앞에 사람 했던 만큼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1월달이나 11월달부터 쭉 한 사람과,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시작한 사람이 뭐 한 사람하고, 11월달 한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하거든. 그럼 그건 공정이다, 불공정이다. 불공정이고, 불공정은 다른 말로 뭐,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여러분 그 법과대학 딱 입학하면, 첫 시간에 뭐, 법의 목적, 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뭐의 목적?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세 개. 정의. 어?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한목적성. 이 세 개가 법의 목적이라고. 정의 한 개가 아니라고. 응? 정의 한 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상위적인 개념이 이제 정의. 정의는, 여러분 이제 법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의는 뭐라는 말하고 똑같냐 하면은 평등이라는 말하고 똑같다. 무슨 등? 평등.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가 있다고. 절대적 정의는 뭐 능력과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똑같게. 무조건 어떻게? 똑같게. 아까 했죠. 정의는 결국 깊이 들어가면 뭐라는 말하고 같다? 평등.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게 그걸 뭐 절대적 평등, 절대적 정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대적 정의는 같은 거는 같게, 뭐는 같게? 같게, 다른 거는? 어, 그게 상대적 정의, 상대적 평등,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무슨적, 상대적 정의, 같은 거는 같게, 다른 거는 다르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이런 상대적 평등, 상대적 정의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국가가 무슨적, 절대적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정의, 평등, 정의는 결국 뭐 하고, 이제 조금 또 깊이 들어가면 요즘 그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는 건 무슨정, 공정하고 같이. 공정. 공정은 아까 그 상대적 정의하고 같다고. 똑같, 뭐야, 다른 것은 뭐하게?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되는데, 같은 거는 같게 했는데, 같은 걸 다르게 하면 무슨, 뭐 받는다? 열 받는다. 이런 거지. 1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은 뭐 해야지? 그러면, 11월 달부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합격해야지. 11월 달부터 합격해야 그게 정의다. 근데 11월 달부터 했는데 그게 불합격하면 그거는 어떻게? 이 정의에도 위반되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처음부터 했건 안 가면 늦게 했던 간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된다. 어렵게 느껴지면 아직까지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막판에 무슨 삭, 바삭, 바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형적인 거다. 저번에 했죠. 그 FM적으로 출제하는 사람이 하면 요 안에 있는 지문처럼 낸다. 근데 사이코가 내면 여기 걸 뭐 한다? 변형시키면 어려워진다. 여기 것도 쉬운 거는 아니거든. 근데 가장 전형적인 지문이다. 책 내용이고 그렇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지? 여러분, 6번.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됐습니까? 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그럼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자, 고개 들고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짓는 거, 토지 임차권이 있거나 지상권이 있거나. 그럼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이렇게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자거나
지상권자거나 임차인. 그게 중요하다. 그런 게 확 와야 된다고.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처음 아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다고. 당연히 토지에 있는 건물 그것도 굉장히 그런 게 안에 함축적으로 있다. 그걸 빨리 그는 이미 공부해가지고 이해했어야 된다.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막판은 설명 많이 할 필요 없다 쭉 하고. 자, 어디에 있는 건물, 타인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됐습니까? 자, 그럼 타인에 있는 건물은 이미 건물 소유자는 토지의 무슨 권, 지상권, 임차권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은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오케이, 그거지 뭐.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타인의 토지 경락받은 자는 그 종전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무슨 권, 지상권, 임차권도 그대로 뭐한다? 승계. 가장 전형적인 지문이다. 6번은 어렵게 보여도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그렇지. FM. 이게 딱 요렇게 나온다고, 지문.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신청은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일괄 경매 하면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는데 누가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조건은 두 가지다. 저당권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없어야 되고 건물이요.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지고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그죠? 그럼 일괄 경매하되 그럼 여러분 일괄 경매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일괄 경매하는 이유는 됐습니까? 무슨 경매하는 이유는 일괄 경매하는 이유는 그죠? 토지 가격을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하는 것이 건물에도 저당권 미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그럼 일괄 경매 해가지고 토지를 제값을 받게 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 동일인에게 경락돼야지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경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게 7번.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락 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 그지? 자, 8번 갑니다. 주어 과실은 뭐는 과실에는 자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보통 때는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설정자. 그 저당권 지금 하고 있죠. 자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에는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압류가 이선 후 줄치고 됐습니까? 압류가 이선 후 그게 핵심이죠. 압류가 이선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지? 자 9번 갑니다. 자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를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자 목적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가지고 설정자가 돈을 받게 됐습니다. 자 목적물이 무슨 실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돈을 압류하면 무슨 대위할 수 있다? 물상대위. 그러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하려면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무슨이 미리 압류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 이게 설정자가 압류할 필요 없고, 여러분 그냥 그럼 여기 없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이거 읽으면서 다른 것들이 생각나야 된다고. 근데 반드시 설정자가 어쨌든 미리 압류해야 되고,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중요하다. 설정자 미리 압류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제3자가 압류, 미리 압류,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 해야 참가,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설정자에게 인도 이런 말 넣으면은 금방 뭐랬노? 설정자가 이미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채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주어 신청하는 경매 절차에서 자, 여러분 후순위나 일반 채권자가 신청했는데 그 다음에 최저 경매 가액과 선순위 담보 채권에게 의하여 우선되는 채권을 비교하여 남음이 없는 경우.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1번 저당권이 1억인데,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여러분, 경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럼 3번이 신청하거나 안 가면 여기 없는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됐습니까? 최저 경매 가액이, 그럼 이 물건 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요 1순위 1억보다 어떻더라? 적더라? 하면은, 그러면 요 신청한 사람이 돌아올 게 없다면 경매는 어떻게 한다? 취소된다. 그런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최저 경매 가입과 선순위 담보 채권을 우선하여 채권에 비유하여 남음이 없는 경우, 핵심 단어. 핵심은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노? 없는 경우. 은행 경매 절차는 뭐가 된다? 취소되고 적어도 1순위보다는 어떻게 한다? 신청한 사람에게 돌아올 게 있어야 된다. 예?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는데도 신청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1번 저당권자는 부동산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된 부분의 채권에 대해서는 자 만약에 했는데 3번 만약에 쭉 했는데 1번 2번 배당받고 3번도 1억인데 3번까지 했는데 3번이 어떻게 3천만 배당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뭐한다? 소멸하죠. 그럼 7천은 못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채권으로 변한다? 일반 채권. 그럼 다시 7천만 원은 누구 못 살게 굴어가지고? 채무자 못 살게 굴어서 빨아내거나 안 가면 채무자 다른 재산이 있다. 다시 가압류해가지고 무슨 류 해가지고? 가압류해가지고 판결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당권자로 넘으면 변제받지 못하게 된 부분의 채권에 가서만 일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일반 재산 먼저 집행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먼저 경매에서 그 대가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 재산으로 변제받으라고 하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요 1번 저당권자가 만약에 갑인데 됐습니까? 요거 철수집인데 철수가 채무자인데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이 철수 다른 집이 있다고 요 집은 그대로 자기가 저당권 설정한 집은 그대로 놔놓고 다른 집을 경매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일반 채권자로서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1억 채권을 가지고 철수집 다른 집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은 철수는 야 그거 실행하고 뭐 하면은 부족하면 요거 실행해라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아, 죄송합니다. 이 철수가 아니고 철수는 채무자는 무슨 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여기에서 찍소리 할 수 없고 누구는? 채무자는 찍소리 할 수 없고 요 철수에 대한 뭐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 다른 채권자들은 무슨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는 요거 뭐하고? 요 저당권자 갑은 요거 너 그거 실행해가지고 그거 너 전부 배당 못 받으면 너 그거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잖아. 그 배당 못 받으면 요거 뭐 해라? 실행해라 하고 뭐 제기할 수 있다? 이 그럼 거기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봅니다. 할 수 있으면 끊고 위반하여 일반재산에서 집행하는 경우 끊고 주어 무슨 채권자는? 그렇지 일반재산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는 이의 제기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요 채무자 집 말고 채무자 집이 여러 개 있을 때 누구 집이 여러 개 있을 때 채무자 집이 이게 뭐 잔을 나오진 않는데 채무자 집이 여러 개 있을 때 요 저당권자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집은 그대로 놔놓고 채무자 집 다른 것을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 일반 채권자로 만약에 강제 경매하려면은 요 채무자의 무슨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는 야 너 그거 실행 너 그 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 실행하면 우선 배당 받잖아. 그거부터 먼저 뭐 하고? 실행하고 부족하면 요거 실행해라. 라고 뭐 제기할 수 있다? 이 제기할 수 있다. 그지? 주어는 핵심 단어는 넷째 줄 무슨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 누구에 대한 일반 채권자고?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배당하는 경우 끊고 자 여러분 아까 요거는 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설정집을 배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을 배당하는 경우는 요 역시 저당권자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배당에 참가하는데 자기는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채권자로서?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거다. 다른 재산에 배당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무슨 탕하라고? 공탕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을 경매하여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1번, 12번은 전부 다 누가? 일반 채권자들이 그게 누구에 대해서? 요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자가 요 물건 그대로 놔놓고 다른 걸 실행할 때. 됐습니까? 요거는 자, 지금 요 11번은 누가 실행? 누가? 저당권자가 다른 요 그대로 놔놓고 다른 것을 실행한 다른 물건 다른 집 무슨 채권자 실행할 때는 무슨 채권자로서 실행한다? 그렇지 일반 채권자로 실행한다. 실행하면은 뭐 이의제기 요거 실행하고 부족하면 요거 실행해라라고 제기할 수 있고 또 요거는 저당권자가 실행한 게 아니고 요 다른 집을 누가 일반 채권자가 실행했다고 실행했고 하니까 자기도 배당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채권자로서? 그럼 그 돈 무슨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A, B, C 세 명이 나눌 건데 요 저당권자 D가 참가하니까 채권자가 몇 명으로 늘어나노? 네 명으로 이거 채권은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받거든. 그러니까 세 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무슨 타게라? 공탁했다가 요거 뭐 하고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요거 찾아가라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11번은 누가 실행한 거고 저당권자가 실행 다른 물건을 되겠습니까? 예. 12번은 누가 실행한 거고 일반 채권자 다른 일반 채권자가 다른 물건을 실행했을 때 저당권자가 뭐에 참가했다? 배당에 참. 요 물건은 그대로 자기 요 물건은 그대로 놓고 다른 물건에다가 뭘 참가? 배당 참가하면 그 돈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무슨 타계라고? 공탁. 그런 거. 그래서 11번, 12번은 이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건 우선 변제받는 효력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럼 결국 그럼 지금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시험 잘 나오진 않는데 기본 시스템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당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안 갚으면 자기가 실행해 설정해 놓은 물건 먼저 실행하고 배당받는 게 원칙. 부족한 그럼 배당받고 다 배당 못 받았다? 다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그게 원칙 1. 그럼 요거는 그대로 실행하고 놔놓고 다른 거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거 실행하면 다른 일반 채권자가 2. 요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실행해라고 2 제기할 수 있고 그럼 다른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다른 채권자가 실행하면 그게 배당이 뭐한다? 참가하면 그 돈 무슨 타게라? 공탁. 고정.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제 그냥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소유자가 파산했을 때 저당권자는 무슨 권 갖는다? 별제권. 자 14번 갑니다. 자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자 저당권이 무슨 무효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그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아닌 한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권이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아니란 됐습니까? 아니란 실체관계 하자가 있어도 일단 경락이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슨 것만 무효가 아니면 저당권만 무효가 아니면 즉 변제로 저당권 뭐하고 소멸한 때 원인 무효가 아니란 무슨 무효가 아니란 원인 무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유약의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무슨 권이 원인 무효가 아니란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아니란 경락인은 일단 무슨 권 취득한다? 약간의 절차상의 실체관계에 뭐가 있어도 하자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뭐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원인 무효라든가 안 가면 경매 자체가 무효가 아니란 그래서 여기는 핵심 단어 무효 뭐가 아니란 간단하게 무효가 아니란 약간의 뭐가 있어도 하자가 있어도 경락인은 일단 완납하면은 일단 경매 절차가 끝났다.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15번 이런 거 나오면 상식이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지?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노? 완납. 등기 없이도. 등기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등기는 누가 해주노? 등기법에 나온다. 법원에 무슨 탁? 촉탁.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상가, 주택 상가에서 소액보증금
무슨 보증금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지, 그지? 항상 무슨 권에 우선한다? 저당권, 그지? 그 다음, 불법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자는 경매절,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불법 말소, 무슨 말소? 불법 말소,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경매가 이루어졌다.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끝순위에게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하는 거. 그거. 불법 말소된 선순위 지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자, 요거는 회복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매. 상대로 배당금 한도 내에서 그 저당권 등과 말소되지 아니했으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17번 제목 붙이면 무슨 말소? 불법 말소. 그지? 자, 그 다음 13번, 18번 갑니다.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주어. 항상 뭐 주어 끊고. 무슨 취득자는? 제3취득자는? 자, 얼마 갚으면 되노? 아니, 채무자 전부지. 어디에다가 둘째 줄, 뭐, 담보된 채권을 변제, 그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변제할 때 넷째 줄, 뭐, 지연배상금은 변제기 경과 후 몇 년분, 1년분만 변제. 하고 전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피담보 채권만 변제.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저번에 했죠? 설정자 이외 사람이, 다시 뭐, 설정자 이외자, 다시 뭐, 설정자 이외자가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1순위가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누구 이외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설정자 이외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9번. 제3취득자가 보존계량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는데 경매득권 우선상 받을 수 있다. 요거는 누구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설정자 이외자. 그럼 어느 거? 지상권, 전세권, 제3취득자. 아,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세계. 근데 여기는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보증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상 보증인은 설정자죠. 되겠습니까? 예. 무슨 자 이외자가 가지고 있다가 설정자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그럼 그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그래서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상 보증인은 설정자죠.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그럼 결국 누구고? 지상권, 전세권자, 무슨 차인, 임차인, 다시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그 다음 또 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비용 들어갔다.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자, 부족. 치매로선 무슨 족? 부족 하면은 변제기 전이라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핵심 단어 무슨 족? 부족,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21번 설설 굉장히 중요하죠. 21번 설정자의 뭐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꼭 기억해줘. 뭐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 감소 부족이 아니다. 부족하면 무슨 배상이고 손해배상이고 저당권자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 또는 상당 담보 제공 청구할 수 있다. 자, 원상회복 또는 상당 담보 제공 줄치고 이건 뭐 담보물 보충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그러면 요 21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고?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무슨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자, 22번 갑니다. 이렇게 저당권자가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감소나 감소하게 되었을 때 설정자의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끊고 무슨 배상이나
손해배상이나 기한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병제는 행사할 수 없다. 21, 22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3번은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누가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침해한 경우는 손해배상과 물권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 자,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데 항상 여러분 저당권에서 물권적 청구 나오면 뭐 없다?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지 반환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런 거. 자, 24번 갑니다. 여러분 저당권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여러분 채권 저당권인데 어느 게 주다? 채권이 주다. 그럼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 이전. 원칙 몇 개 해야지? 두 개. 근데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주어 무슨 것만 분리? 저당권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채권만 분리된다 안 된다? 된다 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치? 그거 저당권은 종된 권리미도 채권에서 분리하여. 자, 주어 저당권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국어 돼야 된다. 국어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늘 하죠. 공부 늦게 시작한 사람 국어가 제일 어렵다. 법과목은 국어가 돼야 된다. 이게 뭐가 돼야 된다? 국어. 그 다음 25번 간다. 근저당하고 여러분 저당권하고 구분하는 거는 어느 게 핵심 단어고? 불특정 나오면은 뭐 근저당, 특정 나오면 뭐 저당권. 저당권이냐 근저당권이냐 딱 구분한 방법. 무슨 정? 특정 하면 뭐 저당권, 불특정 나오면 뭐 근저당. 그렇게 구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26번 갑니다. 주어. 주어. 여러분 요거 뭐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칙이 있다? 원칙. 항상 그 원칙을 빨리 발견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이 나한테 안 맞다.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선생님이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다. 그 선생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면 뭐다? 쉽고 그 과목은 점수가 확 올라간다고. 그게 완전히 선생님 니는 니고 나는 나야 이러면은 그게 힘들다고. 주로 보면 아 선생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춰라고. 선생님은 그거 가지고 이때까지 20년 10년 먹고 살았다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잘릴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이전에 이미 그만뒀어야 된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계속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 됐다? 그렇지. 그러니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26번 갑니다. 주어! 제3취득자는 얼마 갚는다? 최고액만. 그 다음 둘째 줄 무슨 자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어디에다가? 전부. 그렇지. 그거지. 그 다음에 설정자가 채무자이고 무슨 자가 채무자이고 설정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는 됐습니까? 뭐 설정자가 채무자이고 후순위 권리자가 뭐 없을 때는 무슨 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 후순위 권리자, 그지? 무슨 권리자가 없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는 배당받을 때도 무슨 부? 전부. 근데 만약에 이게 채무자 물건이 아니고 제3취득자 물상보조인 물건일 때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무슨 액만? 최고액만 배당.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27번 이런 거는 뭐 등기법에 나오죠. 근저당이다. 근저당 하고 뭐 최고액. 근저당이라는 뜻과 뭐 최고액 반드시 등기. 그 다음 28번 여러분 최고액은 전부 다 포함됐고 이자 위약금 다 포함되어 있는데 됐습니까? 자, 이자 위약금 무슨 또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다. 다 입증만 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연배상은 몇 년을 초과해도 1년 초과해도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최고액에 다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뭐 할 필요 없다. 최고액만 기재하고 나머지 이자 위약금 이런 거 다 배당받을 수는 있는데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딱 한 게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거로 본다. 반면에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 범위 내면은 지연배상도 몇 년을 넘는 것도 1년을 넘는 것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거 그걸 담보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지? 근데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자 30번 갑니다. 여러분 기간은 여러분 등기법에서 등기법하고 같이 나온다. 기간은 절대로 반드시 등기 넘어 OX X 됐습니까? 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대항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상대적 등기사항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채권액이 확정되면은 여러분 건전당에서 결산기나 안감 채권액이 뭐 되면은 확정되면은 무슨 건? 저당권이 된 후, 저당권이 된 후다. 보통 저당권자가 빠졌다, 그지? 무슨 권이 된 후에, 저당권이 된 후에,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맞습니까? 예. 자, 31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